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 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태국의 제1당을 해산하고 지도부의 정치활동도 10년간 금지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예견됐던 일로 당장 거리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개혁 세력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 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태국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전진당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도 10년간 금지했습니다. 정치 활동이 금지된 피타 전진당 전 대표는 시민으로서 계속 함께할 것이라며 오늘의 분노를 투표소로 가져가자고 호소했습니다. No regrets in the way I have done my job. I have left my dent in the universe. 피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 모독죄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군부 등 보수 진영의 반대로 총리 선출 등 집권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지난 3월 선관위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왕실 모독죄로 불리는 태국의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 왕당파는 왕실 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개혁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전진당은 신당을 창당하고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So we have to decide it again, we have to discuss it again, and we have to work in detail how to solve the problem. 전진당 해산이 당장 시위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다음 선거에서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 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